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모발 이식양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. 모발 이식은 이식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. 이식할 수 있는 모발량이 많으면 더 풍부하고 밀도가 높게 이식물을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. 양을 쓰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겠죠. 모발 이식으로 받은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당연히 바라죠. 이마선을 굉장히 많이 낮추기를 원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옆머리, 이 옆머리 쪽도 더 당겨서 이마를 더 좁게 만들기 원하시고, 그리고 구렛나루 길게 만들기 원해서 얼굴도 작게 만들고, 감사하면서 눈썹도 좀 할까 해서 눈썹, 수염, 막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요구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이왕에 하는 김에 해달라고.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. 머리카락은 돈하고 똑같다.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, 이것저것 차도 사고, 집도 사고, 가방도 사고, 신발도 사고 해도 관계가 없지만, 들어갈 돈이 앞으로 많거나 돈이 별로 없는데 다 사면 생활이 어려워지죠. 머리카락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. 이식할 모발이 굉장히 풍부하고요. 탈모가 조금 있거나 뭐 탈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좀 욕심내서 밀도도 많이 높이고 라인도 많이 내리고 눈썹이나 구렛나루, 수염까지 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식할 모발이 별로 많지 않고 탈모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 탈모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, 탈모가 많이 진행된 어르신들이 많은 분은 최소량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좋으세요. 적은 양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몇 차례 또 설명드린 적이 있죠.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가성비죠. 가성비.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가 모발 이식인 것 같아요. 적은 투자로 최대 효율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니까 가성비가 쩔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사가 신경 써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우리 고객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탈모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지 파악하는 겁니다. M자라든가 정수리라든가 가장 핵심이 되는 곳에 이식을 많이 해야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아져요. 2번은 왜 이 수술을 받는지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물어봐요.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알지만 어떤 포인트를 지금 그렇게 심하게 느끼시는지 꼭 직접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. 세 번째는 1번하고 2번의 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얇은 모발, 굵은 모발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 세 가지를 의사는 신경을 써야 돼요. 이식 후 최적화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.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